주인과 강아지가 즐겁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앗! 이 고구마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유력한 용의자는 강아지인데 하지만 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네요. 아 정말 그저 감쪽같이 없어졌네요. 네, 여기서 쓰는 감쪽같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아 글쎄요, 이거 저 무심코 자주 썼는데 아 이거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감쪽같다는 말의 어원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곶감의 쪽이 아주 달고 맛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뺏어 먹을까봐 빨리 먹어치우고 흔적을 없애는 행동에서 생겨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을 빨리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죠 두 번째 설은 뭐죠? 네, 이 감접 붙이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인데요. 감접은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무 그루에 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접을 붙일 때 그 바탕이 되는 고염나무를 칼로 벗긴 다음 눈이 달린 감나무의 가지를 붙이고 끈으로 칭칭 감아둡니다. 예, 그런데 그 나무에서 어떻게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된 거죠? 네, 이 접을 붙인 다음에는 두 나무가 밀착이 돼서 이 접 붙인 표시가 잘 나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 감접을 한 것처럼 흔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감쪽같답니다.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곶감을 빨리 흔적도 없이 먹는 행위에서 나왔다는 설과 나무를 접붙이는 감접 붙이기에서 왔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말이죠. 이광영 씨도 진짜 감쪽같아요. 저요? 뭐가요? 아니 그저 어떻게 그 주름을 감췄어요?